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들이 학교 바로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CCTV의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2학교 1학년 여학생 3명이 집에 가는 길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5,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술 냄새를 풍기는 상태에서 평상에 앉아 1,000원을 주겠다며 아이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아이들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시 반쯤은 내가 그때부터 그런 거는 그렇게는 모르. 주민분들도 많이 좀 그 시간대는 안 다니시나요? 그렇지. 아, 낮에도 별로 안 다니고. 현장 바로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범행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성추행범이 동네를 활보한다는 생각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근처 사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가해자가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확인을 거쳐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